입니다. 예, Bad Influence. 아니 이곡 너무 저 섹시한 거 아닌가? 제가 이거 뮤직비디오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뮤직비디오 봤어요? 봤죠? 난 그래서 잘못 틀었나 그랬어. 이게 심의가 어떻게 났지? 왜냐면 너무 그 남녀의 그 멜로, 막 로맨스 그런 거. 근데 사실 버나드 박씨 그게 연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생각하면서 연기했어요? 애초에 생각을 약간 머리를 비우면서 약간 그지. 한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오토바이에서 막 목덜미를 안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이게 쉽지 않은 연기가 들어가 아, 있더라고요. 직접 하셨어요? 직접 아, 제가 했어요.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봐도 돼요. 아니 근데 처음에 곡을 만들 때 이제 버나드 박 작사 작곡인데 만들 때 이제 어떤 느낌에서 출발을 해서 그렇게 섹시한 느낌까지 가신 건지. 우리도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곡 예. 만들면서 먼저 후렴 멜로디를 먼저 만들었는데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예 안 정하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뭐 세션리스트 형들 불러가지고 그냥 이 음악이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지 일단 한번 쳐보고 그래서 악기들 다 합쳤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요. 이게 항상 계속 하면서 부르면서도 계속 고민이 됐어요. 막 와, 이거 내가 뮤직비디오 나와야 될 텐데. 그치. 약간 이 분위기로 내가 어떻게 살리지? 그래. 아니, 부담해. 진짜 보시면 알 거예요. 왜냐면 음악도 어려운데 거기에 뮤직비디오 영상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언제 마음의 결정을 딱 했습니까? 해보자. 그때 타이틀 결정됐을 때. 타이틀. 타이틀 결정됐을 때, 아,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 혹시 다른 배우들 뭐 많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친구들, 동료들 있잖아요. 후배들도 있고. 혹시 연기자를 내 음악에다가 연기를 이렇게 부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원래 뭐 배우를 시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런 연기를 할 자신도 없었고, 애초에 팬들이 그런 걸 보고 싶어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워낙 제가 하는 음악 자체가 약간 달라서. 발라드, 뭐 맞아. 달달한 발라드였기 맞아. 때문에. 그래가지고 에이, 쓸데없이 그냥 제가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거를 살리는 거를 잘하는 사람을 배우. 불러가지고 그쵸? 하는 게더 좋을지 않을까 약간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팬들 앞에서 이제 노래 부르면서 이제 뭐 약간 팬 서비스로 제가 직접 연기를 하고 해야 되나? 시도 해본 연기. 거예요. 아, 근데 정말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음악만 들으면 또 다른 느낌인데, 또 영상하고 같이 보면 이게 또 완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라이브는 이게 그럼 공기반 소리반이에요? 지금 엄청 아니죠. 호흡을 섞잖아요. 거의 공기 90%, 아하, 공기 90. 소리 10%. 그렇군요.